지난 17일 파주 본가에서 최초로 발생이 확인된 이후 연천, 김포, 강화 등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 판정과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현재 방역 당국은 중점 관리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고 대대적 소독과 함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. 그러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. 가용한 예산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 등을 확대하고 군 제독차 및 소독차 등 필요한 장비와 인력도 충원해서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. 본부처 차원의 총력 비상 대응 체계 구축과 함께 민관의 협조 체계 또한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. 아울러 필요할 경우 현재의 대응 체계를 격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. 우리 정치권 역시 현 시국을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관계 당국의 방역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. 만일 ASF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도 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까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비상한 각오로 현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. 특히 정부가 ASF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에 온전히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쟁을 최대한 멈춰야 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.